전북체육회가 요즘 부당해고 논란으로 소란합니다. 비위를 문제 삼아 복수의 간부급 직원을 해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해고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 250억 원이 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공조직의 허술한 인사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본부장급 직원을 해고한 전북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과 잘못된 업무 추진비 집행이 이유였지만 노동당국은 당시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 도를 넘는 갑질 이상의 인권 유린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자 전북체육회는 올해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징계 절차를 갖춰 똑같은 간부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했는데 최종 결론은 또 한 번의 해고 처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잖아요. 하지만 노동당국의 판단은 이번에도 부당해고였습니다. 일부 잘못만 인정될 뿐 해고는 지나쳤다는 판단입니다. 체육회의 부당해고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도 부서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가 일을 태만하게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갔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해고된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당국의 판단, 또 부당해고였습니다. 전북체육회가 문제 삼은 비위 대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딴 부당해고 논란에 허술한 인사 행정이 도마에 오른 전북체육회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큰 어떻게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건 간부가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체육회는 회장이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 내부를 단속하고 줄 세우기 위해 징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